안녕하세요. 다그닥TV입니다. 오늘은 월 3만 원만 있으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영구 임대 주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도대체 3만 원 가지고 어떻게 평생 살 수 있다는 건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령자복지주택인데요. 고령자복지주택은 예전에 공공실버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던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무장외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5세 이상이라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은 아니고요. 입주 대상이나 우선순위 조건이 있는데요. 입주 모집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 신청 사항은 모두 비슷하니까 평택 고도 고령자 복지주택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로 1순위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는 소득 70% 이하인 자로 해당 항목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와 2순위, 3순위별로 다르고 월평균 소득액은 세정금액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산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부동산, 자동차, 부채 반영한 금융자산, 일반자산이 포함인데요. 가액 합산 기준 2억 5,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총 자산평가와 별도로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로 추가 관리된다고 합니다. 임대 조건은 가군과 나군으로 나뉘는데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가 가군에 해당이 되고요. 수급자 선정 기준에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는 자는 나군에 해당이 됩니다. 가구는 기본 임대 조건으로 했을 경우 월 임대료가 53,570원이고 보증금을 최대로 전환할 경우 월 임대료가 3,230원, 최저로 전환할 경우 월 임대료가 56,480원입니다. 나군은 기본 임대 조건으로 했을 경우 월 임대료가 137,200원이고 보증금을 최대로 전환할 경우 월 임대료가 55,530원, 최저도 전환할 경우 월 임대료가 169,280원입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 계약 2년으로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50년 거주가 가능하고요.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확인 방법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일반을 선택하고 공공주택 찾기에 들어가서 임대 종류를 영구임대를 선택한 후에 검색하기를 누르면 현재 모집 중인 지역들의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의 모집 공고를 확인 후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모집이 완료된 후에도 추가로 공고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차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기한 내 등기 우편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5월 14일 오후 5시 이후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ARS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월 3만 원만 있으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내가 사는 지역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는지 지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현재 전국 현황은 전국적으로 약 7,500호 정도가 선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곳은 간호사실도 배치가 되는 곳도 있고 주택 또한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노인 치안 인테리어도 지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충격 완화 바닥재, 어르신 안심 센서, 비상연락장치, 화장실 안전 손잡이, 가스밸브 높이 조정, 복도 안전 손잡이 등 어르신들이 낙상의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고 비상 상황 시에 비상벨을 눌러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매년 1,000호씩 선정해서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된 아파트이고 어르신 친화 인테리어로 지어지는 주택인 만큼 관심 있는 어르신 분들이라면 또는 부모님이 노후를 보내실 곳을 찾고 계신 자녀분들은 꼭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내 주변 또는 내가 사는 도시에 이런 주택이 있는지 알아봐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